아하. 폭발물이 문을 뚫게끔 하는 그런 곳이구만. 어. 아, 그리고 일단 세이브 하자. 뭔지 모르지만은 어. 왠지 어 이런 이런 뭐야 뭐야. 오 뭐야. 쉣. 뭐 텔레포트 장치도 아니고 와 빨려버리네. 어 그리고는 또 위로 올라가. 오호. 오호. 자 오버. 아 어. 머리 찍었네. 자 전력 끝에만 오. 뭐야 웰컴 하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떡하라고. 뭐 어떻게 하란 얘기가 없네. 어 어이 저 문 좀 열 수 없어? 문 못 여냐? 어? 문 좀 열어달란 말이야. 어? 이씨 누구 문 얘기하네? 가만있어 여기 내려가는 얘기가? 이씨 알아서 가라는 의미를 해석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와 뭐 좋아 그러면 알았어. 뭐 상관이 없긴 하지. 어. 아 그리고 또 폭발물 어. 숙여서야. 어, 어. 이렇게 해보려 하지만 어? 어. 이걸 90순 90 못하네. 어. 이거를 활용해야겠다. 안 무서워지. 그러면 이걸 뭐 꽉 껴서 할 수도 없고. 어. 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허헐 어떻게 해야 되고. 일단 다른 방향으로 가자. 나갈 만한 구석이 어 그런 만한 구석은 없어 보인다. 아하 여기 있구나. 근데 여기는 어 무슨 지하세계 온 느낌인데 이거? 응 아니 왜 그 왜 일부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어, 이런 지하세계 같은 게 꼭 있더라고. 지금 그런 느낌이죠. 어. 뭐 어찌됐든 간에 어. 일단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어, SF물에서 지하세계라는 거 있는 거는 어, 확실하거든요. 뭐. 어떠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는 건지 그런 게 아니었네. 어. 어, 이거 뭐 무슨 정하는 거야? 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도 나면 어. 자 일단은 뭐 체력 채워주고 어. 그나마 얘네들이 이해를 해주게 하네. 어. 근데 문제는 어 손을 어 대게 하면 혹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손 대일 만한 것이 없네. 어 그럼 어찌됐든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폭발물 같은데? 어 일단 파기시켜보자. 어? 그런 거 아니네. 어? 예 네. 그런 거 아니었나 보네. 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지금 안에 뭔가 넣어야 하는데 뭔가 넣을 만한 게 없다 이거야?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 어헐 이거 혹시 파기시킬 수 있나? 그런 건 아닌가 본데? 어. 여기도 뭐 꽂아 넣어야 할 게 있어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보자고, 어, 이거를, 어. 이쪽으로 꽂으면 되나? 이렇게 좀, 아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 엘리베이터 신호지구만, 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어. 다시 올라가자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 뭔가 있는 데서 들어가야겠다, 어. 근데 좀 버벅이, 체전 버벅이 느낌이 되긴 하네, 근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어. 여기도 기술자들이 막 어. 막 뭔가를 하기 시작하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야 하나? 어.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리고 여기에도 어, 올라가면 폭이 있어야구나. 어. 오케이.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종화전 아니고 그냥 에너지원인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가 그러한 건가 봐. 어. 그러한 용도로 쓰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뽑아가가지고 어. 아씨 공간에 놓쳤나보네. 공간에 놓쳐버렸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떨궈야겠네. 어. 떨구고 어. 이렇게 해주면은 어 되게 돼. 야 근데 이거 엘리베이터 책이야 진짜. 요즘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 버튼만 딱딱 눌러주면 어, 1층에 1층, 2층에 2층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는 어, 아마 속 터질 겁니다. 어. 누가 봐라 이거 딱 봐라 속 터지거든. 어. 자 어찌됐든 간에 어. 어디로 가야 돼? 어. 그래도 넘어가야 하나? 어? 어? 뭐지? 어. 이번에도 좀 약간 좀 어 머리 아파오겠는데요? 예. 네. 살짝 그런 느낌이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다음에 어. 이거 올라가야 하는 게 문제이네 약간 어.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무래도 제, 이게 제 실수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아. 이렇게 가져야 좀 되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 이걸 떼서 어.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어. 이거 예, 니일란스 만나러 가다가 지금 어, 시간만 다 잡아먹게 생겼네 이거. 어. 아 그래도 고, 그래도 가는 길은 있구나. 어. 지금 방송 보고까지 거의 한 20분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이러한 것들이 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걸 끊어야 하나,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또, 저기 또, 가운데로 맞추, 가운데로 맞추면 되나? 아,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설마? 오라! 그리고는? 이걸 위해서? 어허. 마부하고 걸리는구나? 그럼 저거 뭐야, 이거? 저거 뭐지? 이거 폭파시키면 되나? 아하. 과부하 걸렸을 때는 폭발이 답이야, 이거야? 하, 참나. 뭐, 정당하게 하는구만, 어. 어, 어찌됐든 이제 폭발을 시켰습니다, 예. 그냥 뭐,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폭발을 시키겠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이죠, 예. 이때 여기 가자, 어. 오시, 근데 오빠를 나오고. 이제 뭐 가오. 이제 남은 거는 어디로 가야 하냐, 이렇게. 어. 이렇게 넘어왔나? 오케이, 어, 넘어왔다. 일단 과부하는 시켜놨고요, 예. 자, 이제 남은 거 이제 코드 연결하는 것 같은데, 어, 저 아까 이거 잡고, 어.
해주고. 다음에 여기 코드가 있는데 이게 다 안 잡혀지네. 그러면은 여기도 코드에서 연결해 줍니다. 어허, 이게 올라간 데 아니구나. 어허, 여기 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근데 그냥 일반적인 하우스 뿐이네요. 아,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진짜 잘못 본 것 같아요. 잠깐만, 아하! 오케이, 이렇게 되면, 오, 쉣. 얘네들도 하수구라고 하지만은, 진짜, 어려운 걸 이해를 해줘야겠구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데고, 문제는 이제 저기죠, 예. 위로 올라갈 만한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하. 쥐구멍도 늘 항상 있는 법이구만, 이게, 쥐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 오우쉣. 탱탱탱, 그리고는, 이렇게 해주면은, 마부하가 일어나겠는데, 아하이. 자. 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오! 진짜 이거 너무 아프게 한대. 너무 아프해요, 예. 빠지고, 한 명 살해, 빠져서, 예.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아까 맞춰가지고, 죽이다, 찾았어, 자,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아, 진짜 없잖아, 그럼 어쩔 수 없다, 자, 생각해보자, 자. 이거라도 해야지, 자. 됐어. 후후! 진짜 아슬아슬하게 하네, 오늘, 나 이제 여기 타서, 아, 이거 감정사냥 하라고 지금 일부러, 날 놀리는 거였구나, 그치, 아. 겠네. 감전사당하라고 지금 저에게 이런 장난질을 해줬네요. 자, 빠져. 아, 여기서 막힐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다 농락할 줄 몰랐고.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 빠지고, 오우, 근데 진짜 아프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나? 아직 멀었지 그래도.
얘기 준비하고. 일사 빠져. 끝났나? 아, 끝났구나, 다행이다. 일단 끝난 거면은 다행이네요. 자, 요교 가면 될 수 있어요. 이제 세이브하고, 어우씨, 근데, 와, 여기도 불이란 말이야? 와. 와, 여기에서 불장난까지 기다리 내가. 아우, 너무 아프다. 와, 그럼 이게 어디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막상부터 고민이겠네요. 지금 여기는 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지나가고, 그나마 지나갈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막힌다라. 아, 진짜 할 말이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갔고요. 다음에 블레임 회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지만은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저로서도 그래도 나를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신 분들요, 팔로우 말씀드리고 유튜브 보신 구독과 좋은 분들 좋았습니다. 자, 오늘 아시죠? 요즘 마무리 지금까지 블랙 메탈. 흔히 이런 거 비슷한 거 보니까 가만히 봐. 이거 설마 에일리언 그런트를 양성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맞단 말이야. 쉣. 만약에 이 제작하시는 분이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해.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꽈로, 꽈로케 하는 것 같아서, 이러고 상당히